접경 지역인 양구와 화천에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위기에 맞닥뜨린 접경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대학생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관중들의 호응도 응원도 없지만 선수들에겐 올해 처음으로 코트에 선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합을 많이 진행 못했는데 이제 올해 첫 시합을 진행하면서 첫 시합에서 또 우승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관중이 또 응원 소리가 좀 중요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미뤄졌던 전국 학생 테니스 선수권 대회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져 왔던 전국 단위 체육대회들이 하나둘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구에선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과 전국유소년축구클럽 페스티벌이 차례로 열립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최소 100개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유도, 당구, 테니스, 레슬링, 축구, 야구 여러 종목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일부 종목은 추후협의로 넘어갔고 일부 종목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화천에서도 전국 단위 조정대회에 이어 이번엔 카누대회가 열립니다. 연말까지 전국 단위 대회가 최소 6개는 열릴 전망입니다. 국방개혁과 군부대 해체, 코로나까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못 움직이게 하니까 손님이 아무래도 줄었는데 선수들도 오고 이제 사람들도 조금 움직이고 하니까 좀 나아졌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전 같은 스포츠 특수는 찾아볼 수 없게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